안녕하세요. 황주희입니다. 저는 29살 울산에 있는 울주군청 소속이고요. 선수 생활을 한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똥사고를 당했는데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서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대회였는데요. 좀 잘 이겨내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면은 다음은 대회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픈 것을 꼭 참고 열심히 뛰어보았습니다. 기초 종목은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다가 다른 종목을 접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종목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수영 등 많은 종목을 접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하던 댄스 스포츠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이거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은 스탠다드라는 종목이고요. 왈츠, 탱고, 비엔니즈 왈츠, 폭스트로트, 퀵스텝으로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트너의 손을 붙잡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많은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실업팀은 일반 댄스 스포츠와 장애인 댄스 스포츠를 합쳐서 단 한 개의 유일한 실업팀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하는 시간에 조금 더 연습에 치중을 할 수가 있어서 저의 능력 향상에도 좋은 것 같고 그 외에 부수적인 지원도 좋아서 다른 실업팀에 없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침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서 댄스 스포츠를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실업팀에 오면은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월급적인 면도 두 가지를 병행할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고요.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저번에 참가했을 때는 2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제 꿈입니다.